확실히 한 번은 미쳐야 돼.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주식에 한번 좀 빠져보시라는 거죠. 주식에 정말 재밌다고 생각하고 빠져야 돼. 주식 투자는 위험해. 위험한 거 아시면서 하는 거잖아. 그럼 어쨌든 잘해야 돼. 잘하려면 주식에 한 번은 미쳐야지 내 실력이 올라간다. 대표님. 보여주시 왔어. 오늘장은 어떤가요? 오늘장은 뭐 적당한 그래도 뭐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나스닥이 2% 이상 빠졌는데 우리 증시는 거래소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 또는 미국 증시 마감 지수만 보고 우리 거래소 오르고 코스닥 올랐네 거래소 0.44 오르고 코스닥 0.88 올랐네 라고 생각하면 그냥 나쁘지 않은 날이고 반면에 이렇게 장중 흐름을 계속 보거나 미국 증시 선물 지수를 봤다면 아 아깝다 라는 말이 약간 나올 수 있죠. 왜냐면은 오늘 장중까지는 양선으로 잘 버티면서 거래소 코스닥 1% 가깝게까지도 상승을 했었는데 조금 5호장 들어서 밀리면서 분차트를 보시면 더 명확하죠. 2시까지는 정말 잘 버텼단 말이죠. 근데 2시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거래소 빠진 거 눈에 보이시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2시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빠졌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웠지만 많이 빠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장중시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을 포함한 미국 증시 마감 지수가 우리 시초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또 나스닥을 포함한 미국 장중 선물 지수가 우리나라의 장중 선물 지수가 우리의 코스닥과 거래소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보다 보면 지수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미국보다 우리가 좀 강한 시기인가? 미국보다 우리가 좀 약한 시기인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수에 대한 분석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탑다운 분석론자이기 때문에 지수에 따라서 저희 포트에 대한 현금 비중 같은 게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지수가 불안하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좀 꺼려지고 이래서 지수를 좀 열심히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지수의 변동에 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금융상품이 선물옵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물옵션 위험한 거 맞습니다. 선물옵션은 위험해요. 근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재무관리의 기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위험을 감수해야지 저의 어떤 수익이 들어온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위험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위험한 거는 안 돼. 우리 젊은 분들 요즘 그런 말 쓰던데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말 쓰지 않나? 이불 밖이 위험하다고. 그러면 이불 밖이 위험해서 이불 밖을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이불 안에서만 살아야죠. 안 되잖아. 안 돼요. 이불 밖이 위험하다고 이불 안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차가 위험한 걸 아니까 차를 조심해야 되고 먹는 게 위험한 걸 아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사람이 위험하니까 위험한 사람을 안 만나야 되고 그러면 선물옵션이 위험하면은 어떻게 위험한지를 내가 좀 파악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공부하신 분들의 영역이니 어찌됐든 저는 지수를 분석하는 이유가 탑다운 분석론자이기 때문이고 위험한 선물옵션을 하기 때문이죠. 지금 지수는 좀 이렇게 변동폭이 낮은 무슨 뜻이냐면 전체 구간에서는 변동폭이 높은 구간일 수 있는데 한 열흘 전 막 전저점 깨고 내려갔을 때 그때보다는 변동성은 좀 많이 낮아졌죠.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수 위치상으로는 그래도 미국 증시에 비해서 요즘 좀 더 난 것 같은데 보시면 어제 나스닥 마감이 이런 구간이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12일날 저점을 엊그저께 저점을 깼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깼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도 불안불안하게 이렇게 움직이죠. 종가 기준으로는 어제 종가가 나스닥 연중 최저점이었네요. 그러면은 우리 코스닥은 그러냐? 아니잖아요. 코스닥은 그래도 한 열흘 정도는 버텼고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한 열흘 정도 버텼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조금은 더 안정적인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살짝 들고요. 하지만 그 정도예요. 대단히 안정적인 구간은 절대 아니고요. 완전 역배열해서 바닥을 다지려고 노력하는 중이지만 언제든지 휙 하고 바람을 아래로 불면 휙 하고 낭떨어지 떨어지듯이 전저점을 깰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저점을 깬 구간에서 불안하다는 걸 느꼈다면 그 불안함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니까 전저점보다 높이 올라가거나 또는 전저점보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거나 그럼 얼마나 높이 올라왔니? 제가 보기에 별로 높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은 그렇게 많이 경과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위험한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래소는 플러스가 났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가 나는 기가 막힌 현실이죠. 이런 경우 많지 않거든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인데 지수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장이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총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 마이너스인데 지수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여러 종목이 플러스를 냈다는 얘기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은 요즘에 좀 좋았었는데 오늘 2% 빠졌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상승, 셀트리온이 5% 상승. 현대차, 기아차가 살짝 마이너스인데 현대모비스가 2% 상승했어요. 현대모비스 2% 상승. 카카오페이가 8% 넘었습니다. 카카오페이 8%, 크래프톤 3%. 그래서 현대모비스, 카카오페이, 크래프톤이 다 다른 업종인데요. 서로 다른 업종이지만 공통점이 좀 있는 차트죠. 많이 빠진. 현대차 그룹주에서 현대모비스가 많이 빠졌고요. 카카오 그룹에서 카카오페이가 많이 빠졌고 게임주에서 크래프톤이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이 좀 좋았나? 이런 생각을 살짝 할 수 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5%가 올랐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주항공 플러스 방산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또 뭐 북한에서 뭐를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제가 방산주 플러스 한국항공우주를 좀 관심 있게 보자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정보 바뀌어서 방산부주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말씀드린 거랑 연관성을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대형주 중에서 현대오토에버가 오늘 움직임이 좀 나왔네요. 현대오토에버.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랑 현대글로비스 뭐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뭔가 한 방에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 두 개가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우건설이 어제도 잘 올랐는데 어제도 3% 올랐는데 야 이틀 연속 2조짜리가 이틀 연속 3% 올랐으면 좋았던 거죠. 건설주, 대우건설주 좋았고요. 뭐 이 정도로 대형주에 대한 설명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 이 정도로 설명 드릴 수 있고요. 등락 현황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지수가 강보합 플러스권 마감했고 삼성전자가 빠졌는데도 지수가 올랐는데 거래소는 485대 360, 코스닥은 720대 629. 생각보다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진 않네요. 한 5개 중에 3개 오르는, 10개 중에 6개 정도 오르는 날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 대금이 높았던 종목, 어제도 그랬던 것 같은데 어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ETF 순이었는데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뭐 개별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LNF가 거래가 좀 나왔는데 LNF가 9조짜리인데 9조짜리인데 3천억이면 뭐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으로 많이 나왔고 근데 이게 빠지면서 많이 나왔죠. 5%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LNF, 첨보, 에코프로, BM 뭐 동화기업 대부분 다 마이너스가 났고요. 대한제당. 대한제당은 여전히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로서 약간 후폭풍 마지막 마무리 단계를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에그플레이션이 이 많은 거래대금을 뛰어넘는 전고점 돌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오늘 많이 빠졌네요. 3조짜리인데 2천억 거래됐는데요. 10%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오늘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는 외부 매각 재료가 슬쩍 나오면서 뭐 확정은 아니고 슬쩍 나왔는데 많이 빠졌네요. 위메이드는 반면에 오랜만에 10% 이상 상승이 나왔네요. 작년 가을에만 해도 시장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이었는데요. 작년 가을에 24만원 찍고 나서 6만원, 7만원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 났었는데 조금 요즘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거래대금 좀 터진 종목들 봤고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에 상한가 세 종목이 나왔지만 상승률 30위가 7%라는 건 그다지 좋은 개별 종목 장사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당근상에도 썼지만 좋은 개별 종목 장사는 아니었고요. 상한가 세 종목 중에서 위메이드맥스가 뭐 가장 눈에 띄네요. 그 이유는 위메이드맥스가 있고요. 위메이드가 1%가 올랐고 드래곤플라이가 7%가 올랐고 컴투스홀딩스가 6% 올랐죠. 근데 이런 지금 차트를 지금 이것도 컴투스홀딩스 차트인데 위메이드도 그렇고 컴투스홀딩스도 그렇고 대부분이 작년 연말, 작년 가을과 연말에 고점을 찍고 거의 뭐 3분의 1 토막씩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낙폭 과대 제약바이오주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라고 말씀드렸듯이 낙폭 과대 게임주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추세 매매자예요. 상승 추세. 근데 그게 매번 잘 맞진 않아요. 특히 제가 역사적 신고가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 자주 나오는 장은 정말 강한 장일 때예요. 예를 들어 코로나가 발병했던 2020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2021년 봄까지도 역사적 신고가 종목들만 샀어도 떼돈 벌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에서 30%, 50%, 100%씩 다 날아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적 신고가
별로 없거든요. 찾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계속 찾아내야죠. 내가 종목 선정하는 기법들을. 근데 요즘은 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작년 고점 대비 한 20%. 올해만은 10%씩 빠졌으니까. 근데 그 빠지는 기간에 종목별로는 3분의 1토막씩 난해들이 있어. 5분의 1토막 난해들이 있어. 걔들이 제약바이오, 메타버스, 게임주 이쪽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메타버스의 움직임도 그렇고 오늘 게임주의 움직임도 그렇고 얘들 중에 좀 옥석을 가려서 진짜 다시 갈 수 있는 애들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에 제약바이오, 메타버스, 게임주 중에서 낙폭이 컸는데 우르르 다 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다시 가도 돼. 3분의 1토막 났어. 뭐 이런 애들은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오래된 친구 만났는데요. 낮에 잠깐. 근데 테니스를 굉장히 잘 치는 친구예요. 저도 테니스를 2년 정도 레슨만 배운 적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따라서 그 친구가 활동하는 클럽 뭐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한두 번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저는 테니스를 그때 하다가 안 했거든요. 2년 레슨 받고 클럽 활동을 안 했는데 그 친구는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너는 테니스 잘 쳐도 좋겠다. 아니야 너도 주식 잘하잖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한 번은 미쳐야 돼.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너도 그때 미칠 뻔하다 말았잖아.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테니스가 너무 재밌어갖고 정말 레슨 막 받고 그 친구한테 막 사정했었거든. 나 테니스 칠 사람이 없어. 내 주변에는 테니스 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나 테니스 너무 재밌는데 하면서 막 그 친구랑 같이 치기도 하고 했었는데 주변에 일단 없으니까 그 미치던 그 시기가 탁 이제 수그러든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뭔가에 미쳤었던 적이 있었나 하면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와인. 저는 와인 학교 학원이죠. 학원에서 6개월 코스였나 이렇게 와인을 공부를 하고 그거가 너무 모자라서 더 배우고 싶어서가 정확한 표현이죠. 더 배우고 싶어서 경희대학교에서 뭐 평생교육 같이 1년 동안 하는 과정을 다니고 거기서 또 더 배우고 싶어서 뭐 석사과정 2년 반짜리를 다니고. 거의 와인 공부한 게 한 4, 5년 되거든요. 와인에 미친 거예요. 미쳤으니까 4, 5년 공부하지. 그게 뭐라고 제가 본업도 아닌데 4, 5년을 공부하겠어요. 최근에 제가 뭐 인스타 이야기도 했지만 그리고 유튜브에서 브이로그로도 나갔지만 사실 저는 태어나서 베스파라는 스쿠터 또는 두카티라는 오토바이 브랜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저는 할리 정도는 뭐 개그 프로 보면 막 할리 뭐 이러니까 할리가 오토바이구나 정도 아는 거지 제 주변에 할리를 타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저도 관심도 없고 저는 사실 차에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차도 무슨 페라리를 눈앞에서 본 적도 없어. 관심도 없으니까. 그런데 한 번 딱 베스파가 되게 이쁘네? 그래서 베스파를 구입을 하고 나서는 타보니까 재밌네? 그러면 또 어떤 오토바이 세계에 어떤 브랜드들이 있지? 오토바이들의 종류는 뭐가 있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신조어들을 막 배우고 있어요. 저는 그쪽에 몰랐으니까. 알카, 레플리카가 알카더만. 알카, 레플리카. 그리고 네이키드.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네이키드가 오토바이 용어인가? 그게 오토바이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오토바이 본연의 모습이 갖고 있는 게 네이키드고 이렇게 트랙에서 경주용으로 속도 내는 걸 레플리카라고 하고 아니면 좀 장거리 타는 거를 뭐 크루저, 투어링 뭐 이런 오토바이 대분류, 소분류들이 있고 또는 브랜드로 치면 뭐 할리 데이비슨하고 두카티가 최고 사양을 만드는 회사들이라면 그 밑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고 저는 최종적으로는 할리나 두카티를 사고 싶다. 이 두 개의 브랜드를 막 공부를 하면서 뭐 경제적 자유는 있으니까 내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경제적 자유는 있지만 오토바이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실력 안 되니까 공부를 좀 해서 이렇게 타야지. 그 시간이 한 2주예요. 한 2, 3주 정도에 제가 굉장히 이게 빠진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주식에 한번 좀 빠져보시라는 거죠. 주식에 정말 재밌다고 생각하고 빠져야 돼.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 와인을 저보러 하라고 목에다 칼들이 댄 것도 아니란 말이야. 내가 하고 싶었으니까 5년이나 공부를 한 거죠. 재밌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할 때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니까 재밌네.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지 직접 잘할 수 있지? 공부해보는데 재밌네. 그래서 종목 선정을 직접 해보니까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 나니까 재밌네.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재밌다고 빠지면서 밤새서 종목도 보고 주말 내내 진짜 집에서 토요일 일요일날 HTS만 보면서 하루에 10시간 20시간씩 밤새서 우리 집 소설 재밌을 때 밤새 소설도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HTS 종목 연구할 때 재밌으면 밤샐 수 있거든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재미가. 그래서 좀 한번 제 친구가 말했던 야 테니스에
했다. 자기는 한번 미쳤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잘 치는 실력으로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와인에 미쳐서 석사까지 공부를 했고. 최근에는 오토바이, 이 나이에? 아니야. 뭐 인생 뭐 있나?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하는 게 맞아라는 게 제 신조거든요. 근데 거기 안전하게 사는 방법을 연구해서 내 몸 지키면서 재밌게 한번 해보자. 약간 그런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 위험한 건 다 아니까. 안 위험한 방법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주식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투자는 위험해. 위험한 거 아시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잘해야 돼. 잘하려면 주식에 한 번은 미쳐야지 내 실력이 올라간다. 어제 부자학교가 졸업식이었거든요. 8회 동안 제가 강의를 무료로 해드렸어요. 수업료 안 받고 해드렸습니다. 8회를. 근데 그 이유는 어찌 보면 우리 회사는 상품들이 있어요. 상품들은 유료로 당연히 가입을 하는 거죠. 근데 부자학교라는 거는 그래도 부자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부자학교는 어떻게 돈 받고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5기까지 했는데 앞으로 6기, 7기도 돈 받고 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자학교 5기 분들에게 8회 동안 제가 주식에 대해서 좀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수업 끝나고 졸업생 분들이 앞으로 좀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5기 수업을 안 들었지만 우리 백조님들 주식 투자에 한번 미쳐봐라. 미쳐서 재밌게 공부하다 보면 나의 수준이 올라갈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어제는 미증시 상승에 지수 하락한 날이었는데 오늘은 미증시 하락에 지수 상승하는 날이네요. 자주 설명드렸지만 미국 마감 지수와 장중 선물 지수를 함께 고려해서 우리 지수의 움직임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2% 정도 빠졌지만 장중 선물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서 우리 증시 어제 하락 마감에 선반영되었고, 오늘은 그 반대로 나스닥은 실제 하락 마감했지만 장중 선물 지수는 플러스권을 보이고 있으니 우리 증시 흐름이 나쁘지 않구나라는 해석을 하면서 매일 연습하다 보면 미증시와 우리 증시의 상관관계를 머릿속에 데이터화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여하튼 우리 지수 오늘은 어제보다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3%, 셀트리온 5%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워낙 낙폭이 큰 종목들이 많아 관심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바이오 관심.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크래프톤도 낙폭 과대 반등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네요. 무엇보다 눌림목 이후 전고점을 향해 나가는 LG노텍 관심. 현대차 그룹주 중에 유일하게 정배열 추세를 유지하는 현대글로비스 관심.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LNF 5% 하락하고 있으며 에코프로빔, 천보, 동화기업 등 2차전지 관련주 오늘은 동반하락 조정의 날이네요. 반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PNT는 오늘도 7% 상승하네요. 역사적 신고가 차트 공부.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개별 재료 나온 KCS 한 종목 상한가이며 눈에 띄는 테마주는 없는 가운데 개별 재료를 등에 업고 각계전투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징주로는 PNT와 함께 역사적 신고가를 달리는 SPG 9% 상승, 13조짜리 카카오페이 8% 상승, 1조짜리 반도체 관련주인 완전 정배열 종목 혜성 DS 8% 상승 등이 눈에 띄네요. 오늘의 한줄평, 제약바이오 관심, 모대성공투자 화이팅!